고대 그리스 멜람포스라는 의사가 아르고스의 왕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왕자의 병명은 바로 불임. 사실 그 시절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 발기부전이 불임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날이 창창한 왕자가 어쩌다 발기부전에 걸렸을까요? 병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왕자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왕자의 아빠인 왕이 제사를 지내고자 소를 잡다가 소의 피 때문에 손이 미끄러져 칼이 나무에 팍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나무에는 나무의 요정 님프가 깃들어 살고 있었고 벼랑간 칼에 맞아 버린 님프는 개빡쳐서 옆에 있던 왕자에게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평생 고자가 되어버려라. 얍! 그때부터 왕자의 그것은 쭉 서지 못했던 것이었죠.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듣던 멜람푸스는 나무에 있는 칼을 뽑아서 끓는 와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묻어있는 녹을 긁어내었고 이것을 다시 와인에 섞어 왕자에게 10일 동안 마시도록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왕자의 가장 친한 친구는 다시 살아났어요. 엥?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치료 방법이 통했을까요? 왕자의 발기부전의 원인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세 불안에 의한 정신적 발기부전이었습니다. 여기서 거세 불안이란 프로이트가 주장한 개념인데요. 남자아이들은 엄마와 애착이 형성되며 동시에 아빠를 경쟁자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자신의 그것을 잘라버릴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왕자에게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났으니 아빠가 던진 칼이 자신의 성기를 자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서지 못했던 것이었죠. 멜람푸스의 방법이 주술적이었지만 일종의 정신치료가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발기부전의 절반은 심리적인 원인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 고민과 병이 있다면 꼭 의사를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만큼!